쓰레기가 너무 많아요. 떨어졌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July 18 수요일이고요. 잡아라! 갈 때까지 한 4일 정도 남았어요. 오늘은 이렇게 가족들한테 드릴 비타민을 사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당 줘야 될 걸로 랩하고 있거든요. 발라줘야지. 무슨 효과지? 캐나다에 오면 꼭 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. 우와, 이건 뭐야? 그 마누카 꿀 그건 뭐야? 찾아봐야지. 마누카 꿀이 유명하잖아. 아, 여기 캐나다 거는 마누카 꿀이 유명한 게 아니고 동동. 메이플 시럽? 캐나다 꿀 유명한. 캐네디언 허니. 네, 여기서도 100% 꿀이 있고 아니. 100% 퓨어 내추럴 캐네디언. 네, 그런 거 사랬어요. 되게 싸 근데. 이게 엄청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. 엄청 건강한 것만 있어. 이게 달맞이꽃 비타민. 지금 사는 거야? 아니, 지금 사면 안 되나? 이 에드빌이 엄청 좋아요. 캐나다가 약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한국 약보다 캐나다 약을 먹으면 더 잘 드는 이유가 이 함유량의 수치가 한국보다 캐나다가 더 높아요. 그 허용되는 수치가. 그래서 캐나다 약을 먹으면은 한국 약보다 더 빨리 낫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이 오메가도 같이 해서 이 900mg짜리 엄청 오메가 함유량 높은 걸로 해서 이 두 개 같이 합쳐갖고 드리고. 택배로 겨울 옷가지랑 다 같이 보내버릴 거예요. 이 비타민들. 딱 제가 따로 산 또 비타민들인데요. 이건 멜라토닌. 이거는 이제 함유량이 10mg인데 이거는 잠을 잘 잘 수 있게 유도해주는 수면 유도제예요. 몸에 해로운 성분이 하나도 없고 되게 잠도 편안하게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도라서. 이거는 이제 조인트 케어라고 좀 근육이나 이런 거 이거 패스트 릴리프 엄청 효과 빠른 걸로 샀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종합 멀티비타민으로 샀고 여성들 갱년기에 좋은 그런 약이래요.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. 메모를 써서 언제 하루에 몇 알씩 먹어야 되는지를 메모지에 써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. 이건 오메가3, 이건 관절약. 저 사실 옷이랑 가구를 아직 정리를 못해서 여기 있는 화장품들 남은 거랑 이런 가구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저쪽에 있는 저의 엄청난 옷가지들을 한국에 보내야 합니다. 아주 그냥 지금 할 일이 태산인 거죠. 이게 다 버릴 거예요. 짐싸기 너무 힘들다. 안녕하세요.
이게 뭐지? 저 지금 방금 요가 매트 10불 주고 팔고 왔습니다. 잠시만. 아우! 저 지금 요가 매트 10불 주고 팔고 왔거든요. 이렇게 10불을 봉투에 고이 담아서 주셨어요. 지금 그냥 요즘 하루 왼종일 장사하고 있어요. 지금 또 문자 왔어. 뭐 사고 싶다고. 오늘만 지금 한 5명째 장사했거든요. 장사? 물건 팔고 있거든요. 오늘 저녁에 제가 옛날에 쓰던 아이폰 이것도 팔고 방금 핸드폰도 팔았어요. 하나 둘씩 저의 자식 같은 친구들이 떠나가네요. 뭐 전자레인지도 아침에 팔았고 책꽂이도 팔고 오늘 밤에 화장대도 누가 픽업 오기로 했고 지금 제가 올렸던 글에 또 다시 댓글 달렸어요. 요가매트 팔렸나요? 요가매트 제가 방금 팔고 와서 요가매트는 팔렸어요. 이제 남은 것들 막 남은 거 뭐였지? 이 가구들 이런 가구들도 팔렸고 이 안마 커튼 이 안마 커튼도 오불에 팔렸어요. 이 로키 이거 제가 아끼는 이 뭐지? 이 포스터들 다 싹 팔렸어요. 장사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러려면 싹 다 팔리는 것 같아요. 살짝 시원섭섭하네요. 저랑 이렇게 토론토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이 집에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물건들인데 팔리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래도 한국에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한국에 가져가면 엄청난 짐이잖아요? 특히 이런 거 로키 이거 나무라서 내가 들고 가야 돼. 얼마나 짐이에요. 진짜 웃긴 게 저 지금 살짝 무슨 부킹하는 사람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몇 시에 뭐 픽업 오는지 싹 적어놓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고 있어요. 굉장히 바쁘네요. 이사 귀국하는 게 처리해야 될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바쁜 것 같아. 아무튼 요가 매트 팔렸고 테니스채 제가 테니스 쳤었거든요. 테니스채도 오늘 다 팔았고 화장품 잡동산 이것도 다 팔았어요. 오늘 철제 선반 한 명이 픽업 오기로 했는데 내일로 미뤘거든요. 그래서 철제 선반 내일에 써놓고 오늘 치워버리고 내일 오전에 이제 한국에 보낼 택배를 우체국에서 픽업하러 와요. 그래서 오늘 택배를 싹 싸고 완벽하게 무게까지 싹 정확하게 해놔야지 내일 아침에 싹싹싹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거래했고 오늘 할 거 다 했네. 바쁩니다. 또 굉장히 일 그만뒀다고 이렇게 여유롭지 않아요. 놀러 다닐 시간이 전혀 없어요. 지금 물건 파느라 거의 장사꾼 다 됐거든요. 오늘 캐나다는 날씨가 되게 좋은데 한국은 날씨가 어떤가요? 제가 듣기론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길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폭염주의보가 지대로 내렸다고 하던데 각오 좀 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정말 그런가요?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. 저희 집은 캐나다는 석회수라서 물을 다 정수해서 먹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했었어요. 2년 전에. 그래서 정수기를 이제 오늘 떼가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내일부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물통에 물 다 담아놨어요. 이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라면도 끓여먹고 또 완전 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물로 버티고 살아야 돼요. 여기 있는 이 팩들도 빨리 다 싸 얼굴에 붙여야 되는데 오늘 밤부터 얼굴에 팩 두 개씩 붙이고 자야겠어요. 엑스파일 포스터 이것도 팔렸어요. 이거 책장 다 팔렸어요. 선풍기 sold out. 한국에 들어가기 전 일주일 동안은 지금 계속 짐 싸고 청소하고 팔고 청소하고 팔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어요. 틈새 이렇게 편집도 하고 있다는 거. 그럼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제 영상 봐주세요. 안녕.